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영상 디자인입니다. 자, 2번 패턴 들어갈게요. 자, 디자인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피스는 그렇게 큰 원피스는 아니에요. 기본 베이직 패턴에서 원형에서 한 1cm 정도? 이 정도만 살렸다. 그러면 1.5. 그러니까 전체 2.5, 10cm 정도 여유분. 이것도 조금 많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타이트하게 입는 원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매는 새딘 소매예요. 딱 어깨에 딱 맞는 새딘 소매. 그래서 이거를 더 크게 안 하고 원형 소매에 그냥 소매를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허리 둘레 선에서 허리가 끊겼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셔링이고 끈은 뒤까지 돌아간 게 아니라 옆선에서 나와서 그냥 살짝 묶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가 트임이 있고 이 원단을 접어서 여기에 그 천을 하나 그 붙였거든요. 그래서 셔링을 잡아서 골선으로 접어서 셔링을 잡아서 붙였어요. 이 사이즈는 제가 그냥 보기엔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2cm도 많아요. 물론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체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게 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 그 디테일을 넣은 거는 엣지예요. 그래서 살짝 작게 들어갔다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단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 있고요. 옆목을 제가 보니까 옆목은 조금 팠는데 밑에 목은 거의 파지 않았다. 레이스가 달린 상태에서 그냥 원형 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목은 조금 파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뒤에 지퍼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도 터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허리도 지금 여기는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뒤에 지퍼도 없고 여기도 안 텄다. 그러면 입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뒤보다 제 생각은 여기가 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트임을 제가 할게요. 뒤에 트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뒤에를 트거나 앞을 트거나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지금 여기 앞에가 언발이거든요. 옆쪽으로도 얘가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뒤를 그 지퍼를 하시면 깔끔하긴 한데 앞에가 뒤를 그냥 지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앞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가 이렇게 물리고 원단이 좀 많이 드는 게 있어요. 앞을 트든 뒤를 트든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옷이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맞는 옷이라 뒤든 앞이든 텄어요. 그냥은 못 입어요. 여기 허리도 약간 타이트하게 맞아요. 지금 너무 타이트는 아니고 약간 타이트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큰 옷은 아니다 이 느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앞에든 옆에든 좀 텄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매는 팔꿈치 둘레 살짝 가리는 정도. 소매도 지금 통을 보면 크지가 않아요. 타이트해요. 그래서 뒤든 앞이든 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끈은 옆에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살짝 그냥 폼으로 묶은 거고 스커트는 약간 A라인 느낌이 살짝 있어서 옆에 밑단을 조금 벌려줘야 되고 길이는 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패턴 진행할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다시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뒤지퍼로 할게요. 앞지퍼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앞에 트임이 없어요. 그래서 뒤지퍼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길이 120 할게요. 길이는 여러분들한테 맞추세요. 사실은 여기 이 디자인 원피스 올려놓은 곳에 제가 4개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못했거든요. 옆에 있는 초록색도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패턴이라도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해달라고 어느 분이 문자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일단 그려놓으시고 되셨죠? 자, 여기는 이제 뒷판 원형이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 옷을 딱 맞게 하고 싶으시면 다트나 안 그러면 프린세스 라인을 넣으세요. 어깨나 아몰 프린세스 라인을 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다트를 하나 넣으셔도 괜찮고 제가 그리면서 좀 볼게요. 실루엣만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옷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보여요. 다트도 없고 라인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를 좀 많이 후렸다. 그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날씬하기도 해요. 지금 모델이.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 모델을 하지는 않겠죠. 빅사이즈 모델은 있겠지만 이 옷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웨이스트 라인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좀 올릴게요. 2cm만 올리고, 그 다음에, 자, 이게 1cm 여유분이 들어간 원피스입니다. 1.5cm만 낼게요. 이거는 여유분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자, 어깨 가겠습니다. 어깨. 자, 여기 다트 1cm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옷이 타이트한 경우에는 다트 1cm를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냥 쓸게요. 다트. 다트 그냥 쓸 거고요. 자, 옆목을 제가 조금 파겠습니다. 2cm. 파고, 자, 밑에는 1cm만 팔게요. 자, 라운딩.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원형이라서 그냥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1cm만 낼게요. 자, 뒤품도 1cm만 내겠습니다.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5cm 내세요. 그 다음에, 자, 진동 깊이는 0.5만 내릴게요. 지금 이것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원형이 가봉해 놓은 게 이것도 그냥 낙낙한 맞음새 이 정도예요. 그 느낌이라 그냥 이대로 이 정도면 그냥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봉을 어떻게 해놨냐에 따라서 여유분을 원형을 얼만큼 줬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할게요. 자, 여기 이선 이렇게입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허리둘레가 그냥 쓰는 경우에는 자, 25.5라서 자, 10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클것 같아요. 얘가 그리고 뒤지퍼를 할 거라서 조금 여기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도 허리둘레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도 괜찮거든요. 자, 1.5cm를 넣어서 유선입니다. 자, 이거를 약간 구부로 연결하세요. 자, 1.5cm를 넣었어도 지금 23.8cm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42, 92cm에다가 1.48에 32, 3.2cm, 95.2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슴둘레 92에서 2로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허리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복부가 나왔거나 그러면 허리둘레가 84에서 86 정도 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쓰셔도 돼요. 그 사이즈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날씬하다. 지금 이 사이즈에서 90에서 92면 허리둘레가 76, 요 정도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즈에서 10cm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트를 하나 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초이스,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허리둘레가 80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트를 하나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다트 하나 들어가게 그리세요. 제가 이것도 다트를 하나 넣을게요. 자, 여기 2등분 해보세요. 여기까지 2등분 할게요.
작다고 생각하고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23.8. 자, 이거를 2로 나누면 11.9cm 여기고요. 자, 2로 나눠서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자, 2cm를 미룰게요. 2cm를 중심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다트는 2cm만 넣을게요. 2cm. 자, 이거는 진동 기피선에서 2.5cm 떨어지고, 여기. 여기. 자, 기존의 웨이스트라인에서 엉덩이둘레선 18cm 체크하세요. 자, 다트를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물론 이거는 쓰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옆에 0.5cm 올려서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셔링이에요. 셔링인데, 셔링이 지금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두 배는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자, 엉덩이 둘레 좀 보세요. 자,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을 때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이것처럼 지금처럼 약간 좀 타이트한 원피스인데, 셔링이 들어갔다. 여기 위에 게다가 다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를 곡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제가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를 96 잡을게요. 4로 나누겠습니다. 4, 2, 8, 4, 4, 16. 자, 24cm. 여기에서 24cm. 그 다음에 여유분 1.5cm 준 거를 여기도 똑같이 접으세요. 이렇게. 자, 엉덩이 연결하세요. 네. 자, 여기 0.5cm만 더 갈게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 연결해주고, 요것에서 밑에까지 다 내리세요. 26cm. 26. 이렇게 내리시고요. 여기를, 자, 이거 안쓸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밑단의 옆선. 자, 7cm. 7cm 너무 많네요. 자, 5cm만 낼게요. 5cm 내고, 자, 엉덩이하고 연결하세요. 자, 만약에 자를 이렇게 놨는데 엉덩이에서 올라간다. 그럼 그대로 올라간 대로 각지지 않게 그리시고, 자, 1cm 올라가서 곡자로 연결.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셔링분을 줄 건데요. 재단할 때 여기에서 그냥 줄게요. 양은 여기 허리둘레, 지금의 허리둘레 기준으로, 자, 24 잡겠습니다. 24cm를 늘리세요. 되셨죠? 플러스 24cm. 요 정도는 그냥 하셔도 돼요. 등분을 나눌 때랑 등분을 안 나눌 때의 차이점은 등분을 나눌 때는 여기가 사선이 많거나 곡선이 많거나 할 때는 등분을 나눠서 셔링분을 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사선이 없을 때에는 그냥 중심에서 그냥 주셔도 괜찮다. 그겁니다. 되셨죠? 네,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안쓸 거고. 자, 그래서 뒷판은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퍼는 여기 엉덩이하고 허리둘레선 중간 정도까지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목둘레선 보세요. 목둘레선이 여기 디테일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5cm를 여기를 깎아줘야 돼요. 원단에서. 패턴에서 목을 1.5cm를 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재단할 때 원단을 이거를 여기를 완성선으로 보시고 자르시고 디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끼우셔야 됩니다. 1.5cm. 만약에 2cm 할 거다. 그럼 2cm 치셔야 되고. 이해 되셨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앞판 갈게요. 자, 옆선 좀 재고 나오세요. 자, 기본에서. 60, 37.7.
곱하기 60. 자, 97.7이네요. 되셨죠? 네, 앞판. 아,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앞판이고요. 프론트입니다. 프론트 패턴. 자, 여기가 센터예요.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입니다. 자, 여기를 왜 띄었냐 하면, 여기 언발이라서 위쪽에. 자, 밑에까지 그려놓으시고. 자, 길이 먼저 놓을게요. 자, 여기 지금 다트가 들어간 거라 2.5cm를 제가 위로 올리고, 자, 허리둘레선 2cm 위로 올렸습니다. 올리시고, 자, 여기에서부터 90, 97.7cm, 37.5cm, 좀 짧으네요. 잠시만요. 아, 제가 여기서 재야죠. 자, 여기 진동 기피선에서 37.7cm. 깜짝 놀랐네요. 자, 13cm 내리고, 자, 두개 연결 가고요. 자, 스커트는 언발이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했어요. 여기 골선이에요.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가 웨이스트라인입니다. 다트를 뺀. 자, 18cm. 엉덩이 둘레선 18. 연결하시고, 엉덩이 둘레를 제가 24에다가 1.5cm 더하고 0.5를 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2cm 키웠어요. 자, 26cm를 밑에까지 다 내리시고, 여기 5cm, 보이시죠? 밑에 5cm 내시고, 여기네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허리는. 자, 1.5cm 푹 내시고요. 1.5cm 들어가서. 자, 엉덩이하고 연결. 자, 엉덩이 연결해 줄게요. 옆선. 엉덩이하고 밑에랑 연결 연결하시고 자 밑단의 옆선 1cm 자 여기 처진 분 1.5cm 그려주세요 곱자로 이렇게 그리시고 자, 위에 올라옵니다. 허리 둘레선 0.5cm 올리고, 자, 1.5cm 밑으로 내리세요. 자, 연결하시고, 만약에 이걸 안 내리면 가슴이 없으신 분들은 안 내려도 괜찮아요. 근데 가슴이 크신 분들은 이걸 안 내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보여요. 그래서 가슴 크신 분들, 새가슴이신 분들, 몸이 뒤로 더 젖혀지신 분들은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의 양은 여러분들 체형에 따라서 틀려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진동 깊이 0.5cm 제가 내렸고, 아픔도 1cm를 낼게요. 이게 아무래도 원형이다 보니, 자, 어깨 1cm 내시고, 자, 라운딩. 자, 옆목 2cm 하시고요. 자, 여기는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자, 여기에서 1.5cm 깎으시고, 1.5. 이게 이제 완성선입니다. 재단할 때쓸 선이에요. 이렇게 되셨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앞에 좀 그려주시고, 그
그다음에 이게 옆으로 언밸런스 잡힌 게 지금 BP점에서 조금 덜 갔어요. 자, BP를 9cm로 2분의 6폭이라고 여기 잡아놓으시면 여기가 지금 9cm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여기에서 조금 덜 갔어요. 자, 2cm. 2cm. 네, 2.5cm 들어올게요. 2.5cm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 이 선을 완성하시고. 자, 여기는 2.5cm 들어온 이 라인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자, 여기 6.5cm예요. 여기가 6.5면 여기고요. 6.5. 자, 이거를 연결해 놓으시고 복사를 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 사이즈를 재면, 여기까지 재면 3.2cm네요. 자, 3.2cm 체크. 이렇게 해서 얘랑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셨죠? 근데 여기 얘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네요.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제가 좀 내려야겠네요. 여기가 더 올라왔다 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요. 1cm. 자, 1.5. 여기에서 그냥 1.5cm 할게요. 얘가 여기랑 딱 맞지는 않거든요. 지금 샘플이. 이렇게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보고 할게요. 뭐 제가 저렇게 했더라도 예쁘게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1.5cm 얘도 잘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선을 지금 쓸 거예요. 얘가 가장자리 커팅 라인이 얘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단추가 하나 1.5cm에도 같이 내려오시고, 자, 여기는 자, 4cm 떨어져서 여기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단추 구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5cm 15mm 단추를 할 거다. 그러면 단추가 5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자, 4등분 할게요. 26, 46에 24, 6.5cm. 네, 조금 타이트하네요. 6.5. 네. 자, 15mm 이렇게 다르시면 되고. 되셨죠? 네. 얘랑 이렇게 연결. 네, 그리고 얘도 다트. 자, 6폭 9cm. 그리시고, 그 다음에, 자, 유자미. 원래 여기 연목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26을 잡아보면 여기에요. 여기고 2.5cm 밑으로 내릴게요. 양쪽으로 1cm. 자, 여기에서 그냥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네, 여기는 사실은 그려야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그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위에만 다트. 여기는 어차피 셔링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여기도 플러스 24cm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으로 그냥 24.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여기 주머니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2cm가 올라와서 6cm, 15cm. 옆주머니 심포켓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주머니 하실 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에다 물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하면 여기 덜렁덜렁거려서 되셨죠? 원단이 좀 있으시면 위에서부터 내리세요. 그래야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자, 아몰. 자, 24. 주판.
네, 앞뒤 아무리 똑같네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커팅라인 그리고 나갈게요. 자, 위에 앞판 위쪽 커팅라인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거고요.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고 자, 스커트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고 자, 여기 골선입니다. 그리고 식서가 이렇게고요. 자, 앞판은 식서가 여기. 이거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 뒷판 커팅 라인 여기고요. 자, 사이드 아몰 숄더. 자, 여기 자르셔야 돼요. 아, 얘도 이거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스커트. 일단. 자, 이렇게 해요. 되셨죠? 자, 이제 소매. 소매상 중심으로 쓸게요. 보이시나요? 네. 자, 5cm 이무이로 웬던입니다. 자, 24 곱하기 2, 8, 48. 자, 나누기 3 하세요. 이런 경우엔 3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3, 1은 3, 3, 5, 15, 3, 6, 18. 자, AH 나누기 3입니다. 자, 16cm. 16 그리시고 프론트 100 소매 길이 58 58 커넥트. 자, 이거는 5번 땀두줄 박아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대로 놓을게요. 자, 24 이렇게 5번 땀두줄 박아서 하세요. 이거는 세딘 원래 어깨선이라서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자 5.5, 6cm, 5cm, 3cm. 자, 두개 연결, 연결. 자, 그 다음에 소매 길이는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하시고요. 자, 제가 38 갈게요. 38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소매 둘레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데 이 사이즈에 29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네, 29. 그러면 여기 사이즈를 재면 36, 29. 그러면 7cm 양쪽으로. 여기 18, 양쪽으로 3.5cm를 빼면 되거든요. 제가 30을 할게요. 이게 너무 사선이 지네요. 자, 전체 둘레. 여기 전체 둘레를 재서,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전체 둘레 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소매 둘레 마이너스 나오면 2로 나눠서 양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양쪽이 똑같아서 15.3 똑같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30cm. 그다음에 곡선. 되셨죠? 자, 커팅 라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얘는 여기를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양쪽으로 0.5cm 내려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이거 아마 이 정도면 여기를 연결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사선이 좀 져서. 그런 경우에는 밑에를 이렇게 좀 내려줍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나머지 앞에, 벨트는, 자, 요 길이에서 지금 묶어놓은 거 보면 살짝 이렇게 오므러졌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 네,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틀리지겠지만, 70cm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여기 넣는 거는, 여기 앞에도, 여기 넣는 디테일 붙이는 거는 재단할 때 문제예요. 그래서 재단할 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앞에도 1.5cm 깎아야겠네요. 디테일 여기 붙인 상태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추가 1.5cm가 안쪽으로 네, 들어올 것 같네요. 여기서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달리게 될 것 같네요. 되셨죠? 여기는 이제 디테일 붙을 곳입니다. 그리고 뒷판도 똑같아요. 여기 붙을 곳. 네, 뒤 지퍼 들어가시면 되고요. 뒤 어깨 다트 들어갈게 넣으세요, 그냥. 네,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